씨, 방송 멘트 준비 다 됐어요? 네, 저 기획안 내용에다 서비스 상품 그리고 상세 내용 추가한 홍보 멘트 다 넣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는? 아, 저 정말 연습 많이 했는데요. 저 틀릴까봐 긴장돼요. 손에서 땀이 나고 좀 불안합니다. 연아 씨만의 대본을 만들어요. 쥐고 있기만 해도 든든할 손때 묻은 대본.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 런칭 방송에 억소리 나게 투자된 거 알죠? 이번 신규 서비스 매출에 우리 회사 사활이 걸려있어. 분당 1000걸. 별 봐야지. 네. 네, 꼭 별 봐야죠. 사장님, 오늘 방송 대본이에요. 언제 대본에 의지하는 거 봤어? 홈쇼핑 방송국으로 출발하실 시간입니다. 본부장님께 연락드렸지? 네. 홍보이사님 방송국으로 이동하신답니다. 연아, 방송국으로 출발했어요. 행운을 빌어주세요. 저 아직 재소자 신분으로 방송 출연한다고 비난이 거센데요. 가구가 어떻습니까? 하록수의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방송에서 하는 게 참 힘들었을 텐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숨을 이유도 없고요.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달고 있지만 저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회사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실 축하드립니다, 케이라 씨.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심경 어떠십니까? 글쎄요. 편안한데요. 방송 경력 5년이에요. 평소대로 잘하겠습니다. 최근 벌어진 인질극 사건은 선처하셨다면서요? 이제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